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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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네. 아프리끼로 약간 환기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키시면 안 됩니다. 네. 어제 어떤 분이 할머니 야채 장사하시던 거 발로 차버리고 난감하네 라고 한 곡 뽑으신 거 보고 제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진짜 난감해서 불러드린 거라서. 네, 죄송한데 해주실 거면은 메소드 연기. 근데 긴 머리도 없으면 진짜 어떡해요? 캐릭터성이 쪼잔함이랑 추함밖에 남는 게 없는 거 아님? 네가 걱정할 게 아니야. 원호님 만났는데 인사를 드리니까 차 타고 있는 상황이신데도 감사 수고 하면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시속 173을 밟으시면서 가시더라고요. 너였구나. 쓰면 두신다고 했네 내가. 근데 여성분이었나 보네. 남자분이었으면 그러니까, 그냥 쳤을 텐데. 말도 안 해. 말도 안 해. 와 역시 한예종 김은별. 예? 너 누구니? 나와라. 미간을 만지면 아들이 생긴다는 게 사실입니까? 어? 오. 보라르방. 보라르방 맞으려고. 너 왜 맞으려고? 네. 비둘기 모이 뺏어 먹고 살지 마세요. 어르신들의 유일한 낙입니다. 원어머님 공원에서 물병 세우는 고등학생들 보고 내 것도 세워볼래? 라고 개댓글이! 근데 남고생이던데? 3일 전인가? 저기 잠깐 스탑이요. 네. 저만 느끼는 건가요? 솔직히 말해. 누구야? 솔직히 나 진짜 아닙니다. 나 진짜 아니야. 이거 내 생각인데 누가 고양이 똥을 묻히고 아 발에? 피하다 은별장 고양이한테 뒤집어씌운다. 아 나 진짜 아니야!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각자 아무도 모르게 인물을 하나씩 적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각자 가지고 있다가 캠 가리고 옆 사람 이마에 붙입니다. 인물 맞추기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람을 본 적이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까? 네. 남잔가요? 이걸 왜 고민해? 생물학적으로 여성 쪽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정확히 대답해서 남자인지 물어봤잖아요. 아 확인이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이분은 현재 살아있는 인물입니까? 어떤 세상에 살아있죠? 이분 살아계신가요? 어떤 세상에선 살아계십니다. 이분은 살아계십니까? 살아있다 쪽인 것 같습니다. 이분 직업이 어떻게 되나요? 칼 쓰시는 분이죠? 무리를 통솔을 하시는 분이죠. 전두지휘 하시는 일단은 각자 얘기를 했을 때 틀리시 빼맞기로 하시다. 오케이. 아 네네네네. 저 다 맞추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아닐까. 아주 좋습니다. 자, 직업이 상담 센터 쪽. 약간 행사도 되지 않나? 나도 그런 거 같은데. 이분의 직업이 IT 쪽이긴 한데 약간 그쪽이 가깝습니다. 사육사 쪽 그쪽이 좀 가깝죠. 이분의 염색체는 XX 염색체입니까? 뭐지? 이분 기혼이신가요? 모릅니다. 이분 대적으로 미혼입니다. 이분의 연세가 35 이하인가요? 네. 그럼 이분은 결혼을 하셨습니까? 왜요? 너는 방송 잘한다. 질문 다시 해주세요. 이분은 결혼을 하셨나요? 경험은 있습니다. 아 우결. 예, 뭐 그런데. 아 정답. 네. 리도. 오. 아, 오케이. 아니, 이분은 보통 무슨 옷을 입나요? 안 입을 때도 있어요. 안 입을 때도 있다고? 네. 이분은 노래를 잘하나요? 제가 슛. 네? 제가 뭐라? 들었을 때는 그닥 잘하는 걸 모르겠어요. 목소리를 밀어봤을 때는 잘할 것 같다.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되시나요? 댄디하시지 않나? 단정. 저 정답 혹시 부처님?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이분 혹시 안경을 자주 끼시나요? 자주 부시긴 하셨습니다. 정답. 강스트님. 아닙니다. 혹시 살아계신가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정답. 네. 그치. 예수님. 아 근접해요. 네. 근접해요. 이분은 BJ신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의 업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방송할 수 있게 한 것. 얼굴 공개를 하신 분인가요? 얼굴 공개 관련이 이분 활동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모르겠는데? 네, 진짜 모르겠지. 네. 이거 정답은 진짜 너무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원정이 여사.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여기서 방송을 할 수 있게 해준 아버지.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분이 결혼하셨냐고요? 이분이 살아계시냐고. 아니 진짜 저는 이분과 친한가요?
최근 좀 멀어지지 않았나. 아 그쵸 그쵸 그쵸. 제가 이분과 친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 정답 봉준님. 오! 이제 꼴등 정할 때가 됐습니다. 꼴등은 불침번 순번이 좀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분과 왜 멀어졌나요? 억까를 해서? 정답 변자이. 맞습니다. 아~ 빵 사오라 하면 불이 나게 달려올 것 같은 새끼가 꿀에 말 붙여보겠다고 채만 차리는데 걔 족밥에 무게 잡는 거 가장스러워서 웃겨 뒤짐. 이거는 대가리 깨져도 은별이에요. 아~ 나는 제가 자인을 꿀에 말 붙였었나? 아~ 이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못 맞춰?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재밌을 것 같은데? 눈 떠도 되죠. 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꼴등했던 사람부터 질문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뭐 가볍게 남잔가요, 여잔가요? 자웅동체 쪽에서 남자 쪽이 살짝 기울었나? 나이가 20대인가요? 네. 직업이 뭔가요? 강사? 네. 이분이 업적 좀 알려주세요. 한국을 세계에 알렸어요. 두유노 클럽에 들어간 정도? 아, 네. 그쵸, 네, 그쵸. 네. 이분 BJ이신가요? 어, BJ도 맞습니다. 살아 계신가요? 올해 1월까지는 확신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어, 맞아. 이분의 직업은 꿈과 희망을 팝니다. 맞습니다. 와, 진짜, 혹시 AV 배우인가요? 아닌데 접근이 좋아요. 이분은 네.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우상이죠. 성공해야 되는 이유? 이분의 성별을 알려주세요. 난 진짜 몰라.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남자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업적 좀 없어요. 정답! 와나나. 이분은 남자인가요? 이거 아니라고 해야 돼. 아 이건 아니라고 해야 돼. 아 이거 이분은 방송계인가요? 인방계인가요? 아니면은 제 3의 카테고리인가요? 다 넘나드세요. 아이유? 네. 이분 영화 일에 종사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저 답 리미짱. 네. 아니 뭐 어떻게? 스스로 놨어. 이분 여캠이신가요? 네. 바나나님이랑 방송 하신 적 있나요? 한 번 있지. 한 번 있지. 업적도 근데 완이랑 방송을. 무슨데? 제가 이분을 때리면은 어떤 뉴스 제목이 될 것 같습니까? 아 저는 와블리 스타트예요. 와부지보다 큰가요? 저보다 인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보다 크진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비제인가요? 지금은 BJ죠. 네. 근데 업적이었고 와나나랑 합방을 했는데 지금은 BJ인데 내가 아니야? 근데 내가 아니라고? 혹시 이분 천안 사나요? 천안에 거주도 했죠. 박지?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근데 왜 옆에 와까지 맞잖아. 아 이거 아 너가 생각해. 최근 사진 봐봐. 아 너가 생각해 봐. 그럼 맞긴 한데. 이번에 제가 사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절대요. 노력하면 할 수 있다. 마세요. 아, 좀 자지 마세요. 와부지보다 어린가요? 제가 보기엔 아니거든요. 근데 저를 형으로 부르는 것 같긴 해요. 정답. 부돈바님? 정답. 오. 이분의 업적이 내 신부 후보에 올라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시상식에서 대상을 한번 탔어요. 요즘 걸그룹인가요? 3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야 우리 각자 데리고 더블 데이트 할래? 와 아니 새끼 빠져나가는 거 아니 아닌 것 같아. 이분들 대표곡 흥얼거려줄 수 있나요? 그분들은 비해하고 계시죠. 아니요 나 저 정확히 했어요. 일단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점수 정산해야 되니까. 네. 원어 미신 유입장. 자 민수 씨가 꼴등이 되었습니다. 네.